안녕하세요. 글로벌 입시 연구소장 권철주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이 연기된 학교들이 많아서 9월 전형의 서류를 제때 지금 발급받지 못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지금 서류 전형이 3월이 실시되는 새 대학은 다음 같은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성대는 지금 개학이 연기돼서 졸업증명서나 2학기 성적표를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지금 준비된 서류와 서류를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서류는 추 4월에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연대는 1차 서류 제출 기간 동안에 학교의 담당자들이 졸업 예정 증명서나 2학기 성적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1차 합격자 발표 후 2차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대는 지금 방안을 회의 중이어서 조만간 공지사항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경우는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 올라올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입국 금지 국가나 아니면 출국 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2주간 자가 격리 때문에 지금 출국을 못하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화상으로 학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추후 학교에서 화상 수업 확인증을 발급받고 사유서를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소서.com에 올라와 있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